오늘 정오 12시로부터 자가격리가 해제되었습니다. 더불어 제 목소리도 격리 해제를 시켜봅니다. 막탄댁은 아침부터 밖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로부터 연락이 안 오네요. 그냥 나갈까 하다가 그래도 확인은 하고 갈 생각에 전화를 하니 보건소에서 착오로 연락을 안 해주었답니다.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은 주민센터입니다. 막탄에서 겨울을 나는 통에 1, 2, 3월 의료보험 면제를 받았더니 하필 그때 의보를 기준으로 대전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통에 제외되었는데 꾸준하게 민원 신청을 거듭하여 결국 20만원 지급 결정되고 지난주 받게 되었는데 격리 끝나는 오늘 찾으러 갔습니다. 오늘 이 돈 한 방에 다 쓸 생각은 아니었는데 집에 와 계산하니 한 방에 다 썼더군요. 어제 저녁부터 나름 쇼핑 목록을 작성한 막탄댁. 하지만 눈에 보이는데 안 집을 수 없겠죠. 처음 쇼핑한 노브랜드에서 이것저것 담다 보니 8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기독교 종파에서 눈으로 보고 견물생심이 생기니 눈이 제약의 근원이라며 눈에다가 안수기도를 하여 앞이 깜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 지난 추억입니다. 노브랜드에서 구입할 주 품목은 쌀과 물, 요구르트, 토마토 주스인데 막둥이가 초콜릿과 계란처럼 생긴 장난감 과자 집어들고 집중하는 사이 막탄댁 뭔가를 막 카트에 집어넣습니다. 눈에 안수기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근에서는 자꾸 연락 옵니다. 노브랜드를 나와 당근 연락한 분부터 만났습니다. 법륜스님 도서 12권 4만원에 정리했습니다. 전에는 새벽 화장실에서 노가다 끝나고 집에 와 잠들기 전에도 읽었는데 요즘은 유튜브 한답시고 시간도 없네요. 그래도 스님의 유튜브는 빠짐없이 봅니다. 한참 어려울 때 스님의 말씀이 큰 힘이 되어 마음을 다잡고 오늘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혹시 마음이 괴로우신 분이 있다면 적극 추천합니다. 참고로 전 무교입니다. 스님과의 즉문즉설에서도 질문자들의 종교는 다양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속는 셈 치고 한번 보세요. 제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려울 때 큰 힘이 된 분을 강력 추천하는데 10분 정도 투자해 보세요. 다이소에 들려 붓도치즈 몰드와 고양 잡아주는 종이틀 사려고 왔는데 또 담기 시작합니다. 결국 47,000원 나왔습니다. 진짜 눈이 제약의 근원인가 봅니다. 오늘 저녁에 눈에다가 안수 기도할 생각입니다. 여기는 국가 대전형 아동 재난지원금 일체 안 된답니다. 어쩔 수 없이 개인 카드 쓰고 야채가 비싼 막탄에서 온 막탄댁은 야채 노래를 부르기에 이번에는 제가 종류별로 하나씩 다 담았습니다. 더불어 카사노바 형님을 부러워하는 비키는 토마토도 샀습니다. 고깃집에서는 크게 땡기지 않아 찌개용 두 팩만 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마트에서 닭가슴살과 버섯을 사야 하는데 이번에는 막둥이도 함께 안수기도를 받고 싶은지 카트에 담기 시작합니다. 모처럼 외출이라 그런지 엄청 피곤합니다. 온 가족이 눈에 안수기도를 받기 전에
일단 막둥이를 고자질해야 되겠습니다. 며칠 전 막둥이가 아빠에게 피자 먹여주던 비디오 때문에 놀기에 우리 막둥이 효녀되었는데 오늘 불효녀 막둥이를 고발합니다. 아이스크림 10개, 초콜릿 한 통, 푸딩처럼 말캉한 뷰시 초이스 한 통이나 샀는데 한 입도 안 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엄마 아빠 한 입도 안 주는 막둥이를 고발합니다. 지금도 요구르트 한 개씩 먹는데 막 입에 들이붓고는 엄마를 봅니다. 막판댁 다 마시지 못합니다. 그거 받아 마시고는 다 먹기도 전에 벌써 내려놓고 저를 쳐다봅니다. 예, 비키도 반 양보했습니다. 아, 격리 해제되니 첫날이라 피곤하네요. 감사합니다.